마스크 내리지 마라. 거리 둬라. 모여 있지 마라.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수다 떨고 장난치고 칸막이 없이 수업 듣고 옛날이 너무 그리워요.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이렇게 방호복 입고 환자분들하고 간단한 대화조차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 그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싶고. 출근할 때는 아 오늘도 회사 진짜 가기 싫다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. 팀 사람들하고 맛집도 다니고 회의도 하고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요. 그런 게 정말 필요하고 좋았던 일들이었구나 싶습니다. 요새 그냥 포장 배달이 대부분이지. 막 몰려와서 사장님 많이 주세요 하던 그 귀엽던 애들이 안 보이니 요즘 생각 많이 나요. 그땐 그게 좋은 건 줄도 몰랐네.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. 수업이란 게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하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. 칸막이, 마스크 이런 거 없이 마주보고 눈 마주치고 그게 추억이 되고. 근데 이게 참... 당연해서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.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합니다.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되찾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와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학교를 지키시는 선생님들을 더케이가 응원하겠습니다.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.